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8월 24일 오늘 금요일 한 주간 마무리하는 오늘의 주식 시황 겸 셀트리온 삼행제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호하게 끝났어요. 코스피 시장 플러스 0.46% 상승, 코스닥 시장 플러스 0.88% 상승. 자, 분봉상에서도 양호하게 상승 추세 그대로 시연하면서 끝냈고요. 자, 일봉상의 20일선 돌파하는 양봉입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플러스 0.88 양봉으로 잘 일봉상으로도 잘 마무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외국인 795억 규모 매수, 기관도 574억 규모, 그리고 코스닥도 196억 규모, 기관이 또 428억 규모 매수 들어왔습니다. 선물도 1485개 매수. 자, 콜옵션 이것은 대세 상승에 여기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12억과 뭐 여기 1200억 하고 상대가 안되니까 그죠? 이것을 상쇄하는 강한 상승세 이러면서 끝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전체 포트폴리오 여기 상위에 보면 삼성화재 0.37, 삼성전자 0.11 빼고 마이너스, 나머지 다 플러스예요. 그리고 신규 매수 삼성 바이오로직스 들어갔습니다. 자, 앞전 방송들에 다 있으니까, 겹치니까 들었던 분들 지겨울 수도 있고, 오늘 양호하다, 결론은 양호하다 말씀드리고 셀트리온 삼행제 방송해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2%대 상승했습니다. 자, 여기 25만원과 28만 29만원대 저항 얼마나 강하게 넘느냐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오늘 외국계 매수세 좀 들어왔어요. 기관도 매수세,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고 있으니까 양호합니다. 일단 양호하고요. 29만원대에서 잘 밀리지 않고 강하게 돌파 시도 나온다면, 여기 상처럼 강하게 돌파 시도해서 한 30만원대까지 치고 간다면 눌림목 줄 때 접근해 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자, 일단 20일과 120일에 돌파 이후에 적당히 조정 받고 있는 중인데, 자, 닥터케이가 3개 종목 다 가지고 있다면 만약에 적당하니 나머지 종목 청산하시고 셀트리온으로 가자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수급도 셀트리온이 훨씬 좋습니다. 오늘 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0.64밖에 안되겠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10만원권대 얼마나 잘 넘어서느냐 중요하고, 단기적으로 여기 박스권이다. 자, 20일인 9만원 안 깨는 게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여기 보시면 20일 돌파는 안정적으로 다 해냈고요. 오늘 외국계 매수세 좀 잡힙니다. 자, 여기 단기 저항 때 아직 10살이 넘어서지 못합니다만 오늘 2.95% 상승, 76,000 여기 인근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자, 그 위에도 또 있어요. 8만원대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 중요합니다. 여기는 아마 쉽게 단기간 넘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단기 박스권 예상이 됩니다. 기간 외국인 쌍끌이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우 반가 반가 셀제 강하게 상승했다가 뱉어냈다. 강하게 상승했다가 그렇지. 지우야, 난 삼성바이오 오늘 질러라 그랬는데 혹시 질렀냐? 여기서 질러라 그랬는데 아까 방송처럼 방송에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나 질렀다? 지우야, 한 5일에서 일주일 안에만 삼성 안 망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괜찮지 않을까? 자, HLB 가장 강한 바이오주 HLB. 자, 눌림목 주면 9만원대 오면 관심권에 한번 가져볼 겁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너무 간단히 넘어가면 안 되지. 매수했어요, 매수. 자, 여기부터 매수 들어갔어요. 그리고 매수, 오늘도 매수, 또 매수, 매수. 자, 위로 올라갔어요. 50만원권 정도까지 바라볼 겁니다. 오늘 외국계 매수세 들어왔고, 기관도 쌍끌이 매수세 들어왔겠네요.
자, 이제 여기서 여기 폭만큼 계산을 한다면 55만원까지 반등할 수 있는 N자 목표치 넣고 있는, 강하게 오르고 적당히 횡보권으로 조정받고 재상승하는 모양입니다. 안 망하지, 그지? 강력한 뒷배가 있지. 쥐 드래곤! 강력한 뒷배가 있는데 망하겠냐, 그지? 야, 니거 카피했다, 야. 자, 그렇구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들어갔어요. 들어갔고, 그 다음에 LG화학, 뭐, 이거는 바이오와 관련 없습니다만, 반등할 자리에서 강하게 반등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추세의 흐름을 잘 보시면, 반등 타이밍 때 강하게 실어주고, 흔들릴 때 적당히 끊어내고, 그걸 잘 하셔야 돼. 자, 갑자기 뜬금없이 포트폴리오 관련된 거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이버 어디 갔습니까? 여기 있죠? 자, 여기 인근에서 밀릴 때다 됐지 않습니까? 그죠? 밀리면 적당히 끊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강하게 밀리면 다 던져야 돼요. 먹은 거다 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급한 거 LG 화학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들어간 겁니다. 자, 이제 시작이에요. 양봉 드디어 박았어요. 밑으로 처지기보다는 위로 올라간다. 저는 그렇습니다. 자, 신라젠, 여기 저항권이기 때문에, 자, 새로운 선수, 우리 호야 선수, 적당히 먹고 있는 거다 던졌다 했어요. K-POP. K-POP은 GD, 금수저는 JD. JD. 네이처셀, 이런 거 사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왜 넣어놨냐? 혹시나 살까봐. 자, 네이처셀 관련된 사람들한테 제가 욕을 들어먹을지 모르겠지만, 주가 조작하지 말지. 그럼 그런 이야기 안 했겠지. 한가, 20% 10%또 한가, 한가 네번 맞았어요. 이거 약간 들썩들썩한다 들어간다? 절대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큰일 나요. 자, 한미약품이, 자, 또아리를 틉니다. 여기서 거의 무너졌는데 다시 강하게 반등하기 때문에, 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틀어내면, 자, 이제 관심권에 슬슬 넣어둘 겁니다. 아직 멀었어요. 오늘 외국계 매수세도 좀 들어왔습니다. 자, 메디톡스 지지부진해요. 지지부진합니다. 이렇게 강하게 밀렸으니까, 그죠? 강하게 밀렸으면 강하게 반등 시도가 나와야 되는데 힘없어요. 바이로매드, 야, 이건 제법 저항을 뚫으려고 폼 잡고 있어요. 이거 올라가가지고 눌려주면 관심 있게 볼 겁니다. 바이로매드. 자, 제넥신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메디톡스하고 제넥신을 비교해보면 제넥신 더 좋은 겁니다. 왜? 여기 지지권에서 잽싸게 들어올리면서 강하게 땡겨 올리잖아요. 그러면 메디톡스 선택할 게 아니라 만약에 한다면 이둘 중에 한다면 자 제넥신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넥신은 외국계 매수도 들어왔고요. 최근에 기관 외국인 매수세 좀 있고 메디톡스보다는 수급도 더 좋아요. 오늘 외국계 매도 나왔어요. 자 이렇게 추세를 가장 먼저 보고. 단기 추세는 이게 가장 강해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추세로 봤을 때 이게 강하고 상승할 폭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엔 셀트리온 정도고요. 그 밑으로 비슷비슷하고. 자, 안 좋은 쪽에 들어가는 게 이제 한미약품, 그 다음에 바이오로메드, 그 다음에 제넥신, 메디톡스 이런 순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강한 반등세는 좋습니다. 저한 20분 보고 계시는데 바이오 제약에 관해서 간단하게 방송해 봤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와 바이오젠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방송했습니다. 혹시 종목 상담하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한번 남겨 보십시오. 간단하게 한몇 종목만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죠. 지우야. 너 혹시 스튜디오 드래곤 가지고 연락에 사고팔고 했냐? 끝내주던데. 아마 했지 싶은데. 안 봐도 비디오인데. 야, 이거 다 돌려냈다, 그지? 11만원에. 팔아먹고 못 들어갔다. 됐고.
종목 상담 없으세요? 없으시면 마무리하죠. 자, 여러분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시황 잠깐 체크하자면, 자, 여기 이제 강력한 저항인 20일을 기간에 쌍꺼리로 뛰어넘었어요. 닥터케이가 맨날 강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강한 반등이나 상승을 하려면 기간에 쌍꺼리가 돌아야 된다. 그 조건들이 오늘 맞아떨어진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 코스닥은 조금 저항대, 강력한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241과 60일의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만, 코스피는 2300까지도 열려있다. 2310.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관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는지 여부 잘 체크하자. 그것이 포인트다.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어요. 닥터케인 여기 발맞춰서 같이 포트폴리오 현금 100% 채워서 가자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사마 컨덴서 지금 사려고 하고 있다. 사마 컨덴서. 자, 지수는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기관 외국인 강하게 들어온지 여부 체크하시고요. 종목 상담 들어오니까, 야, 지우야, 니 요새 바빠서 그런지, 예전엔 너라면 사마 컨덴서 같은 것도 다시 올라탈 때 인데 따라갔었어야 되는데, 혹시 했냐, 이게? 75,000원대 올라갈 때? 지금 사면 안 되는데. 지금 사면 좀 그렇잖아.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왕 늦었으니까 조금 더 밑에 쳐지면. 이날 해야 되는데, 이날. 여기서 하루 늦게 들어가고 한번 깨졌잖아? 이날 올라탈 때 복수전 했었어야 되는데. 따라가서 먹고 쪘다. 그렇지. 닥터K 방의 대표 선수랑 그 정도는 할이라고 믿음이 있었지. 잘했어. 이러니까 내가 미워할 수가 있냐. 딱 한번 깨졌다고 끝난 거 아니지. 다른 사람 같으면 쳐다도 안 봤을 거야. 깨졌어,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올라타네. 따라가는 거야. 잘했어. 그렇게 한 거다. 고성곤님은 LG 이노텍. 매수 단가는 어떻게 됐어요? 매수 단가하고 언제 매수했는지 한번 남겨보십시오. 그래야 정확한 분석이 됩니다. LG 이노텍 이렇게 하면 되나? 이러면 안될것 같은데. 안 되네. 0으로 써야 되네. 아휴. 자, LG 이노텍 15만 4천원이요. 15만 4천원이고 2주 전에 여기 인근이란 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면 여기겠지만, 이렇게 보면 여기를 돌파하면서 이제 이게 돌려냈잖아요, 추세를 이렇게. 그럼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자, 15만 4천원이면 한 여기 인근쯤인데, 20일이 깨졌지 않습니까? 20일 깨졌으면 여기 인근에 산거 같은데, 반등 시도 나와야 되는데, 이게 깨지면 60일과 여기 강력한 지지선이 깨지면 끊고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못 끊었어요. 그러면서 이것도 치지 못하고 또 밀렸어요.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장대 거래에 3.52% 하락입니다. 오늘 시장이 그래도 나쁘지 않았는데 시장과 전혀 관계없이 움직였어요. 개별적으로 좀 별로 안 좋다는 건데 외국계 매도가 따블입니다. 그죠? 무슨 뉴스 같은 거 있나요? 여기가 지지권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안 깨져야 되는 자리인데 깨졌을 때는 비중 축소를 좀 해줬어야 되는데, 그럼 여기까지 노려봤다 치면 여기서 반등 나와야 되는데 반등 못 나오고 오늘 같은 때는 좀 던졌어야 맞는 건데 지금 못 던졌으니까 밑으로 깨지면 비중 축소한 게 나아 보이고 12만 6천원까지도 밀릴 수 있거든요.
쉽게 안 밀릴 것 같긴 하지만 몰라요. 여기가 저항권인데 돌파하고 나니까 지지권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여기 강력한 지지선이 지지권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물론 밑으로 깼다 들어올렸는데 그래도 좀 터졌어요. 만약에 밑으로 쳐지면 끊고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 일단 그런 판단합니다. 왜 올라가도 여기 또 튕겨 내려올 거예요. 14만원대 그래 보이거든요. 추세가 무너졌어요. 여기 정도는 지지해야 되는데, 그래 반등해야 되는데 반등 못하고 밑으로 강하게 밀렸어요. 거래소 실리면서 밑으로 깨지면 손절. 여기 올라가도 14만 6천원 이상 강하게 당장 올라가기 힘들고 왔다갔다 횡보 많이 할 거다. 반등할 때 강하게 해야 되고 밑으로 쳐지면 끊고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모습과 비슷한 게 아까 그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메디퍼스트. 여기가 이렇게 지지를 강하게 한 거는 제넥신. 그러니까 좋다 그러는 거고요. 이렇게 메디톡스는 여기서 만약에 깨져버리면 문제 생기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LG전자처럼 돼요. 여기서 깨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밀려버리면 대박 밀려요. 그래서 추세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옛날에 좋았던 거 이런 거 상관없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좋았잖아요. 추세가 무너지면 끝난다니까. 이게 추세가 이렇게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추세에 힘이 없어진다니까요. 이렇게 깨면 안 된다고요. 깨면 올라가면 튕겨 내려온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LG노텍 다시 복수. 자, 여기 지지 됐어야 돼요. 이렇게 강하게 그거 지지한 게 카페 24일 겁니다 아마. 자, 이렇게 깨졌어도 강하게 돌파한 거, 이렇게 되는 모양이 되게 좋은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뭘 말하는지. 이렇게 되면 여기를 깨도 재빠르게 돌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더 밀린다. 아까처럼 다른 종목들처럼, 그죠? 돌파 강하게 못하고 밀려버렸어. 그러니까 별로예요. 특히 오늘 기관 외국인 막 사고 있는데 이 종목 팼다, 저점도 깼다, 별로 안 좋아요.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아, 최근에 또 새로운 분들 많이 방송에 참여해 주시고, 아, 구독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독 안 하시고 시청하고 계신 분 계시다면 구독을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종 모양 옆에 딸랑딸랑 모든 알림 수신을 눌러 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 생방송 할 때 알림 가거든요. 그러면 생방송 같이 듣기 좋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인들에게 무료 방송 닥터케이크 좀 들을만하다 싶으시면 SNS,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쪽으로 좀 날려주십시오. 같이 무료 방송 들으면 좋지 않습니까? 주말에 시간 내서 추천 방송 좀 들어보십시오. 주식 기초 강의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요. 닥터케이크 일요일날 오전 11시에 종목 상담 및 업종 분석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니 눈 딱, I'm Dr.K야.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